워시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릴렉스와 보사운다비츠가 이렇게 만나서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업로드를 했습니다. 간만에 릴렉스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볼까 해요. 요즘 릴렉스의 분위기가 정말 좋죠? 유튜브에서만 봐도 뭔가 릴렉스의 뭐 전반적인 상승세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고 있어요. 저는 일전에 이제 태국 힙합의 새로운 라이징 랩스타들을 얘기를 했을 때 사란과 릴렉스를 우선적으로 꼽았단 말이에요. 릴렉스도 요즘에 뭔가 음악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 자신의 오리지널리티 있는 싱잉 랩이 되게 다양한 분위기에서도 잘 활용되고 있다는 거를 저는 많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비디오의 제목, 한국인에겐 참 발음하기가 힘든데 캅러퍼팽? 이렇게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영어로 해석을 해보면 Driving with Music 이라고 되어 있는데 Driving with Music, 저는 이 말 굉장히 좋아합니다. 말 그대로 칠 바이브가 온몸을 감싸고 있는 그런 트랙으로 이제 이 곡을 꾸몄다는 거죠. 보사운다비츠의 프로듀싱 스타일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특히 그 보사운다비츠 특유의 신디사이저 소리가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그 신디사이저 소리는 약간 뭔가 80년대 레트로한 느낌도 있고 씬스팝 같은 그런 그 특유의 그 소스들을 잘 활용을 한다는 거. 그래서 그런지 릴렉스의 이 곡이 너무나 기대가 되더라고요.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진 않았는데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릴렉스의 캅러퍼팽 Produced by 보사운다비츠 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Haha, 제가 말했죠? 보사운다비츠 특유의 그 신디사이저 소리. 오. 약간 이거 비트 느낌이나 스타일이 조금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에 애틀랜타 ATL 스타일의 약간 트랩 느낌이야. 오히려 ATL 스타일이 너무 더 진하게 느껴지는 거 있죠. 오, 죽인다. 와. 첫 소절부터 릴렉스한테 굉장히 잘 만든 옷을 입었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부분이었어요. 와, 첫 소절부터 그냥 취한 것 같은데 나는? 뭔가 랩에서 느껴지는 뭔가 힘이 없고 그냥 유연하면서 부드럽게 그냥 유유자적하게 움직이는 해파리 같은 그런 느낌으로 플로우가 전개되니까 너무 편해. 습도도 없고 너무 막 쾌적한 느낌이 많이 들 정도예요. 약간 옛날 티페인의 느낌도 좀 들 정도야. 그만큼 애틀랜타 스타일의 트랩 느낌이 이건 오히려 강한 것 같아. 보사운다비츠가 이런 거를 의도해서 만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트랩도 레트로한 느낌으로 잘 뽑는 것 같아. 우. 제가 처음에 접했던 태국 힙합의 매력이 이런 게 더 가까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칠 바이브가 강했거든.
야, 와 이거 진짜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와 요즘 릴렉스의 곡들 들어보면 와, 실망하는 법이 없는 거 같아. 오. 옛날 트랩 스타일이라면 이런 리듬이었으면 중간에 A 하는 그런 백그라운드 보컬들이 좀 들어갔을 거예요. 야 죽이는데 이거? 그래 내가 즐겼던 태국 힙합은 이런 거였지. 되게 그냥 음악 자체가 칠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태국 힙합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랬어. 뭔가 느긋하고 여유로움이 되게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 당시 한국 힙합은 되게 타이트했단 말이에요. 랩도 타이트하고 비트도 타이트하고 하드하고 막. 그런데 또 유연함 속에서 가질 수 있는 매력 같은 게 많이 느껴졌으니까. 그냥 릴렉스 이번 곡은 그것도 모자라서 레트로한 트랩이었어요. 보사운드 비트는 레트로한 음악을 참 잘 만들었죠. 악기 소스도 그런 걸 잘 골라서 가져왔고 그랬다 보니까 이제 좀 역사가 많이 지났고 트랩의 변천사가 있지 않습니까? 약간 아 2000년대 중후반기 트랩 느낌으로 좀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제가 얘기했죠 뭐 티페인이라든가 막 그때 유행했던 아티스트들 뭐 바우와우, 댄 프랜차이즈 보이스 뭐 이런 소울자 보이 이런 래퍼들 막 나와서 인기 있었을 때 약간 그때의 느낌으로 돌아간 트랩 느낌이었다는 거. 근데 릴렉스가 날씨로 비유하면 습도도 없고 굉장히 쾌적한 느낌 속에서 되게 좀 무심하면서도 부드럽게 싱잉 랩하는 그 느낌이 너무 저는 이 분위기에 젖어들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비트를 잘 고르고 자신한테 어울리는 스타일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것도 저는 래퍼의 가장 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곡은 릴렉스한테 너무나 잘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는 거를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 느낀 점을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 아 그리고 릴렉스가 요즘 분위기가 정말 좋다. 태국 힙합을 차세대에 이끌어갈 수 있는 넥스트 제네레이션의 두 축이라면 저는 역시 주저없이 사람과 릴렉스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요즘 뭐 그 상승세를 제대로 탄 것 같아요. 이 뮤직비디오만 봐도 저는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